맛있는 백미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크크하세요. 얼마 전에 수산시장에서 갈치가 보여가지고 갈치를 샀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갈치 조림을 현재 하고 있네요. 오늘 우리 집 메뉴는 생선으로 되네요. 아, 필리핀은 이 틸라피아, 국민 생선이죠. 이 틸라피아를 갖다 이제 굽고 있고, 제 것을 아까 만들었던 갈치 조림으로 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생선 맛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선 보게 되면 저는 기억나는 것이 예전에 2018년도에 EBS 세계 테마기장 출연했을 때 그때 라구나 호수에 있던 틸라피아 사육하는 그 어부가 있었거든요. 그 어부가 참 인상에 남아가지고 언제만 다시 뵈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생각만 있고 뵙지 못했는데 한번 기회 되면 그분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참 좋은 추억입니다. 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필리핀 음식과 한국 음식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국민 생선 틸라피아와 예전에 한번 만들어 먹었던 기니상 토게라는 숙주나물로 만든 야채 볶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치 조림. 저희가 이 김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먹는 김치 양도 좀 상당한 것 같아요. 한번 일주일에 한 10kg 정도 이상 담그게 되면은 제가 먹는 건 한 적어도 한 4kg, 5kg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갈치를 건져 올리겠습니다. 네. 살이 아주 듬뿍 들었네요. 역시 갈치 조림의 맛은 이 무의 맛이죠. 이 졸여진 무. 참 한국식 잘 만들어 와이프가. 국물이 없어서 국물 좀 떠가지고 거기에다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역시 이 생선을 먹을 때는 까마이라 그랬죠. 손으로 먹는 걸로 해가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엔젤도 아주 야채하고 생선이랑 같이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엔젤은 항상 콜라 밥을 먹습니다. 콜라에 밥 말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사람 중에 이 갈치 먹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당연히 우리 식구들도 안 먹고. 근데 이 하얀 살에 이 부들부들한 이 갈치의 맛을 모르다니 참 애석합니다. 이 갈치찌개 먹을 때는 이 갈치 국물이 또 죽여지죠. 네. 떠가지고 밥에 비벼 먹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필리핀에서도 갈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행복합니다. 좀 비싼 생선이거든요. 1kg에 한 400페소 정도 하더라고요. 바로 이 맛입니다. 네. 이 뚝 떨어지는 하얀 살 갈치. 오늘은 뭘 만드나 보기 와서 봤더니 야채 튀김을 만드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일본 식당이 하나 있는데 마루가메 우동이라고, 마루가메 우동에 가면은 이 야채 튀김이 있거든요. 야채 튀김을 지금 따라하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야채를 넣어가지고 튀기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 먹어집스럽게 아주 튀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이 먹을 이 야채 튀김은 4개가 완성이 되었네요. 맛있어 보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것도 일본 음식 중에 하나죠. 규돈이라고 덮밥처럼 소고기 뿌려 먹는 건데 이것도 마루가메 우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또 와이프가 흉내를 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식 메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야채 튀김과 이 규돈, 이것은 어떻게 입맛에 잘 맞을런지 궁금하네요. 한국 음식, 필리핀 음식, 이제는 일본 음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How was it? 마지? 마사람? Very good. Better than restaurant. Very much. Really? 나 볼라 볼라? 나 볼라 볼라. At least good cooking, not 볼라 볼라. I have knife here. 밥 위에 이 규돈, 이 소고기를 만든 것이죠. 이것을 올려놓고 야채는 한 덩이 가져와가지고 부숴놨습니다. 야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또 이것도 성공이네요. 이번에는 규동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맛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야채를 잘 안 먹는데 야채 튀김이라도 좀 엔젤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잘 먹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간식은 팬케이크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제가 요리하는 것인데 요리할 거 딸거 없죠? 근데 팬케이크 가루 사가지고서 굽는 건데 제가 항상 이 팬케이크 내가 구워가지고 주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슬라이스 더 바나나. 필리핀 식당 중에 팬케이크 하우스라고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이 바나나랑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팬케이크 있거든요. 꽤 비싼데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 아주 간단하게 맛있게 바나나 팬케이크를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트도 비 오는 날 오늘 점심은 한국식으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김밥, 만두, 그리고 오뚜기 진라면. 분식의 대명사죠. 엔젤 입맛에 잘 맞을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제 퍼스트 타임 김밥? 이렇게 유치라이더 김밥. 맛있어. I have. 입맛에 잘 맞나보네요. 다행이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배떡에 로제 떡볶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와이프가 어떻게 먹방에서 한번 보고서 지금 한번 시연을 해본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떡볶이 만드는 뭐 그런 레시피랑 거의 다 똑같고 거기에 치즈하고 뭐 우유만 첨가된다는데 저도 맛이 좀 궁금하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떡이라는 말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배달 떡볶이의 준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떡볶이 저희가 지금 판매도 하고 있지만은 이 배달 떡볶이 우리도 배떡이라고 한번 브랜드를 지어볼까 여기서. 예. 필리핀에서는 레시피 중에 치즈하고 우유가 들어가는데 이게 필리핀 브랜드인 이거를 넣기 때문에 맛이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식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우리가 판매하는 메뉴에도 추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삶아진 라면을 넣어가지고 비비고 있습니다. 탑핑에 비엔나 소시지도 올라가 있네요. 이 떡볶이 먹을 때 이 노란무가 빠지면 안 되겠죠? 네, 노란무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필리핀 사람들 입맛에 잘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필리핀 사람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맵지 않고 약간 좀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판매하는 떡볶이도 메뉴를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존 떡볶이에다가 치즈를 뿌려가지고 다시 한번 구워주게 되면 치즈 떡볶이가 됐었는데 이 치즈 떡볶이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맛이거든요. 필리핀 사람 입맛에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SNR이라는 곳인데요. 한국의 코스트코랑 같은 회사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가 왜 왔냐면은 엔젤이 저희 집에 온 지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아마 곧 학교도 개학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뭐 챙겨줄 것이 있어가지고 좀 살아나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제일 좋은 게 오리온 초코파이 이런 아주 저렴하고 큰 걸 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가 집에 갈 때도 챙겨주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갈 때 좀 챙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초코파이 팔고 있는데요. 혜태의 OS도 팔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리온 초코파이가 319페소, 혜태 거는 279페소. 뭐, 기왕 오리온 사는 게 낫겠죠. 전통 있는 거니까. 아마 마지 동생들도 이 케이크를 안 먹어봤을 것 같아가지고, 이 케이크 또 이렇게 세일을 하네요. 이 케이크를 좀 사다 가지고 좀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오게 되면은 좀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쓸데없는 거가 자꾸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다 보면은 나갈 때 계산할 때 보게 되면은 예상 외의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네, SNR 오게 되면은 이것도 먹는 재미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프렌치 프라이스 이런데 쑥 그리고 다른 거 주문한 거 아직 안 나왔는데 맛있게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타라. SNR에서 판매하는 이 피자도 저렴하고 맛있지만은 이게 치킨 베이크드 롤을 해가지고 하나에 120회선가 그러는데 요거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걸로 또 저녁을 때워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입니다. 지금 엔젤이 참월미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한 두 달 넘게 저희 집에 있다가 오늘 집에 가는 날인데 참월미를 대입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다음에 한국 가게 되면은 한국에 키미테라고 있죠? 이 키미테라는 것을 사가지고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두 달 동안 있으면서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밖에 나갈 수 없어가지고 참 아쉽게 됐는데 아이 참 두 달 동안의 일정이 만일 해서 그냥 먹방으로 시작해서 먹방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디 고향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착한 소녀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언급결에 버스 타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가길 바랍니다.